자, 여기 유씨는 기주, 대주. 부부로 산다 그래도 여기는 부부가 아닌 자로 나오고. 부부로 산다 해도 부부가 아니다고. 응? 왼수다 이 말이야. 왼수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부부는 왜 남편으로 보면은 물론 본인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연하이긴 하지만 이 사람 사주로 봐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주야. 남편이. 어? 그리고 승질이 못 됐다고 소리가 나와. 어? 승질 좀 외골수. 그러니까. 어? 승질이 좀 못 됐고. 자, 그렇게 자기밖에 외골수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뭐야. 배려심 없고. 그렇지? 가정을 갖고 있는다 그래도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그렇게 크질 않아. 그래. 어? 그래. 그냥 나는 나야. 나 내 멋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래. 어? 그래 놓으니까 어찌 됐든 부부 연을 맺어서 여기 엄마가 남편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복장 터져서 못 살았단 소리가 나와. 그래. 어? 말만 하면 싸워야 되고 그런 대화도 안 되고. 그죠? 그래. 뭣도 안 되고. 엄마 사주 팔자가 이렇게 이 내 사주가 힘 있는 사주야. 한 가정을 못 지키는 사주고. 어? 물론 남편 자를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엄마 사주가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남자복이 없다는 거지, 남자복이. 응? 그래 놓으니까 참고 살아보고 눌러보고 살아보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안 된다고. 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남편하고의 관계가 안 좋지만 엄마가 바람을 폈단 소리도 나와. 밖에 남자가 있었단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어? 네. 어. 그럼 엄마도 어떻게 되면 잘못한 거잖아.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데 없고 그래. 힘이 든다 그래도 그치?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잠시 잠깐 기대 갖고 있었다. 네. 어?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러죠. 그치? 네. 여기는 못 살아요. 이 부분은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어? 응? 엄마가 그래. 어,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몸 상태도 안 좋다라는 거야. 여기 저기 다 아파. 그래. 어? 그래. 여기저기 다 아파. 만사 다 싫어. 그래. 귀찮아. 그래. 응? 그냥 숨만 쉬고 있는 형국이다는 거야 지금. 어?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래. 어? 그러니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치? 돈도 벌 수가 없다라는 거. 내 몸이 안 따라주는데 뭔 돈을 벌. 남의 집에 가면 남한테 민폐 주는 거밖에 안 돼. 네, 지금 그러니까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집을 나갔다가 네. 들어와서? 네, 나간 사이에. 나간 사이에? 나가서 바람 폈죠? 그렇죠. 어? 그 나가서 바람 펴갖고 그 동안에 몸이 아픈 거야? 그동안에도 몸이 더 안 좋았고 근데 나가기 전에도 몸이 안 좋았는데 그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 틀에 박힌 그 틀에서.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남편하고 뭔 말만 하면은 쉬 이러고 눈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되니까 나가서 나간 게 그게 어떻게 바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갖고 남자를 알았는데 몸도 안 아프고? 네, 몸도 많이 아프고 나가서도 직장생활을 잘 못했어요. 몸이 왜냐면 체력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 수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랑도 헤어지고 돈은 이 사람이랑 그 사람하고도 안 맞거든요. 만나도 남자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도 옆에 두고 보고 싶고 남편이랑 맞춰서 살아야겠다 하고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몸도 계속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이제 많이 이제 받아주려고 하는 입장이긴 한데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건 없고 지금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엄마의 원인이 엄마가 집을 나간 원인도 남편이고 네. 그치? 네. 바람을 폈다는 것도 남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네. 힘들게 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남자를 알았어. 네. 그치? 네. 어, 그거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엄마 합리화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엄마 같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외도를 했어. 네. 외도를 해서 몇 년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어. 엄마가 좀 받아줘?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그럼 남편 욕할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뭐야 나가도 차도 않고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저를요. 들어와도 또 밀어내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여기는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치? 어떤 가정을 이뤄서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한 지붕에서 한 지붕에서 산다는 것 뿐이잖아. 한 지붕에 사는 건데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밖에 남편이 싫어서 나갔으면 안 들어와야지 왜 들어와? 그러니까 몸 아닌데. 아 그것도 나쁜 거잖아 엄마. 남편이 어찌됐든 하면 남편을 개선시키고 나를 좀 바꿔서 살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그런다고 남편보다 조금 말 조금 편하게 해주고 하는 놈한테 가서 어쨌든 비비하고 됐잖아. 그러고서 이제 그놈도 알고 보니까 이놈도 속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 몸은 아파 죽겠고.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 어?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지. 남편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그래. 네.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그럼 엄마가 저 쳐죽일 놈이고 바람을 폈다고 나한테 불륜을 저지르면 욕을 하잖아. 근데 남편은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네, 전혀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저기가 어떤. 3년이면 어떤 놈을 만났을 텐데, 어쨌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애정도 없는 거야. 근데 옆에 있으면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한 지붕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이 그래도 자고 앉고 또 하고 그런 걸 또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물론 부부 아닌 부부처럼 살아도 그래도 잠자리는 한다? 예, 그거는 그래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이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엄마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원하면은 그래도 싫다고 그러면은 또 서로 괜히 막 또 마음 붉히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러니까. 아 그게 가능해? 다른 남자 살을 아니요 다른 남자랑 살아도 거의 관계는 거의 안 하실게. 어째 안 했든 했든 했잖아. 그치? 안 하다시피. 횟수가 적다는 것 뿐이지. 하고 살았잖아 그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부부로 산다고 해도 힘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오갈 데가 없어서 엄마가 들어온 거밖에 안 되고. 그쵸? 네. 한 침대에서 자니까 살이 닿으니까. 아, 남편이 요구하는데 안 받아주면 또 다툼이 나고. 네. 그리고 엄마 또 양심은 찔리는 데는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살아야지. 그러면 뭐. 그렇지. 다른 놈 만나봐야 여기 남편이. 대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다른 놈 만나보니까 그 놈은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 못한 놈 같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죠. 애들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 엄마 핑계야. 애들은 내가 밖에 남편이 진짜 징그럽게 싫으면 밖에서 자식을 보지 거기 발걸음 다시 해서 오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없어 줏대가. 엄마가 반성을 많이 하셔야지. 그치? 어? 아무리 힘들고 성격이 그런다고 그래도, 그치? 뭐, 두드러 패고 그러진 않잖아. 네, 그러진 않아. 두드러 패고 하는 남자하고 살아도 정말 자식 때문에 그거 이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엄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어? 그런다는 이유로 엄마가 외도를 하고, 또 들어오니까 뭐 너 어디 가서 뭔 짓 했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받아주니까 엄마는 또 거기 기대서 사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어? 네. 엄마가 사주팔자가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네, 네. 내가 심한 소리는 참아 못하겠어. 근데 엄마도 나를 어떻게 내가 못하니까 그런다고 내가 조금은 이해해줄게. 그치? 네. 내가 꼭 그렇게 원해서 한 거는 아니다라고 내가 이해를 조금 해줄게. 감사합니다. 이해는 해주지만 여기는 못 산다는 소리가 나와요. 부부의 연이 아니에요 여기는. 응?
부부예요. 그럼 앞으로도 앞으로도 힘들죠. 힘든데 네. 앞으로도 힘든데 엄마는 이미 밖에 나가서 네. 그지? 네. 다른 사람을 경험을 해보고 네. 또 다른 생활을 했다가 들어왔어. 네. 그쵸? 네.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엄마는 못 살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에 뭐, 난 못 살겠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엄마가 당장에 그 집을 나와서 네. 엄마가 뭐를 혼자 개척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비비는 거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가망이 많죠. 그런 네. 가망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그쵸? 어? 네. 그러기 때문에 진작에 나는 여기가 이 부부가 네. 살 수 없는 부부라고 나오는데 엄마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힘이 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남편이 너 나가. 어? 너 이때까지 나갔어. 저 뭔 짓 하고 왔어. 너 나가. 이러는 거 아니니까. 네. 그쵸? 어? 평생. 그렇죠. 남편한테 남편 잘못됐다는 얘기도 어디 가서 하지도 말고 어? 남편이 진짜 막행이 같고 답답한 놈이라고 욕할 것도 없고 어? 물론 원인을 남편이 그런 원인 때문에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그랬다 할지언정 네.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마가 그냥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그냥 어? 사니 못 사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애들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네. 사니 못 사니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고 어? 네. 엄마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괜히 괜찮았다가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네. 어? 엄마도 우리 같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어? 네. 우리 같은 사주가 있다 놓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엄마 마음에도 변덕이 많은 사람이야 네 좀 그런가 그런 것 네, 같은 게 아니라 그러지 정상적인 게 아니지 네. 변덕이 많단 말이야 살을 아우 또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했다가 네, 네. 어? 변덕이 죽을 듯 한단 말이야 어? 네 맞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 가서 행동 와 활동도 하고 몸이 괜찮으면은 엄마는 진작에 다른 사람하고 살아 지금 네 남편하고 안 산다는 얘기야 네. 근데 구차하게 내가 몸이 아프다 해서 네. 구차하게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응? 잘 해보려고. 앞으로. 그 엄마가 잘해야 돼. 남편 있잖아. 네, 네. 남편이 답답하다, 대화 안 통한다, 뭐 한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네. 다른 놈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어. 네. 어디 마누라가 집을 나가갖고 몇 년 동안 안 들어오다가 몸 아파서 들어왔는데, 어? 그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잠자고 하는 남편, 남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맙죠. 어떻게 생각해요? 잘해, 그러니까. 네. 네. 엄마 나가서 다른 놈 만나도, 네. 어? 이제 늙어가지고 누가, 어? 누가 엄마한테 늙어가지고 좋다는 놈도 없고 없어 그쵸?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참고 엄마가 잘못한 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네. 잘하고 살아 그냥 지금 할 말은 없네요 할 말 없지 엄마가 뭐 할 말이 없고 지금도 아프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자식한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나 몸 아파 죽겠어 어? 네. 나 몸 아프니까 니들 이해. 나 몸 아프니까 당신 이해. 엄마 이럴 사람이야.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예? 네. 정신 저기 상태부터 조금 고치세요. 예? 고치시고. 네. 나이가 있으면 엄마 나이 값을 하셔야지.